일하다가 여러분들 요 시간쯤 되면 사실 한계가 밀려오죠. 눈이 많이 감기실 거예요. 이때 커피 한 잔 꼭 필요합니다. 오늘은 저 제재가 커피 한 잔씩 내려드릴게요. 여기는 라이브와 사연이 만나는 곳 붐 다방이에요. 어서 오세요. 저는 오늘 1일 알바생 제재라고 합니다. QR 체크인은 괜찮아요? 그제부터 안 하고 있으니까요. 예, 선소독만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윤예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네요. 오늘의 분담왕 사연 읽어드릴게요. 제재님 안녕하세요.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. 작년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석사학위를 위해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.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저였기에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죠.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. 짧았던 겨울방학을 끝내고 어제 개강을 했는데요. 업무도 많은데 공부까지 추가되니 정말 죽겠습니다. 오늘도 학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에너지가 딸리네요. 늘 기운 넘치는 제재 언니가 응원해 주시면 파워업 될 것 같아요. 이왕 시작했으니 열심히 해야겠죠? 저에게 힘 좀 쏴주세요. 아자삿. 아, 우리 윤예린님. 쥐야 독경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. 저도 사실 쉬는 시간이란 사치에 불과한 그런 업무 강도인데요. 하지만 죽으면 영원히 잘 수 있잖아요. 우리 숨이 붙어있는 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해요. 어떻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시죠? 정말 존경합니다. 저보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버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윤예린님, 도비는 자유예요. 외치게 될 그 날을 위해 제가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. 1일 알바생 제재의 노래 선물입니다. 당신의 노고의 키스를, 보아의 어메이징 키스. 에러, 에러, 에러.